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IK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커피는 바로 네스프레소 호환 스타벅스 애톰 써니데이 블렌드 캡슐 커피입니다. 스타벅스 애톰에서 지난 5월에 스타벅스 애톰 아이스 커피와 스타벅스 써니 블렌드 커피의 네스프레소 돌체후스 커피를 한 시점에 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커피 설명 드릴게요. 네스프레소 호환 스타벅스 애톰 써니데이 블렌드 캡슐 커피는요, 라틴 아메리카산 선드라이 워시드 원두를 전문적으로 블렌딩하고 더 달콤한 과일 풍미가 살아나도록 가볍게 로스팅했고요. 풍부한 바닐라와 풍성한 말린 베리의 복합적인 노트가 특징입니다. 설명을 찾아보면 라틴 아메리카를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쪽 원두가 코코아 향과 은은한 스파이시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말린 베리라는 부분에서 조금 관심과 궁금증이 생기긴 합니다. 커피 로스팅이 가볍기 때문에 커피의 특징을 최대한 많이 살렸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커피 레시피를 소개해드려야 되는데요. 레시피는 룽고입니다. 이 커피 진짜 룽고로 괜찮을지 궁금하긴 하는데요. 의외로 또 매력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자, 그러면 언제나 그랬듯이 에스프레소와 룽고로 각각 마셔보도록 할게요. 향을 맡았을 때 확실히 가벼운 향의 느낌이 있습니다. 특유한 가벼움과 밀려오는 과일 향이 있어요. 향은 일단 괜찮습니다. 가볍게 가는 느낌이 매력적이고요. 은은한 스파이시 향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물론 이게 룽고 전용 캡슐이기 때문에 큰 기대 없이 가야겠죠. 그러면 맛을 보도록 할게요. 현재로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거 룽고로 내리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일단 바디감은 느껴지는데요. 아, 뭐랄까요? 그 바디감이 무리가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좀 가벼운 에스프레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되게 만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약간 쓴맛이 있는데 되게 응축되어 있는 과일 향도 같이 느껴집니다. 이게 과일의 향과 맛 이런 느낌으로 말하기엔 조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산미가 있겠죠. 그 산미가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 지금 마셔보면서 룽고가 더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맛을 보도록 하죠. 향이 아까보다 저는 더 괜찮고 안정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코를 자극하는 정도의 커피 맛입니다. 물론 에스프레소만큼 딱딱 코를 자극하는 그런 향은 없는데 은은하게 흘러나옵니다. 이게 로스팅 정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향부터 조금 뭐 강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맛을 보도록 하죠. 되게 재밌는 건 오히려 스파이시의 느낌이 조금 저는 느껴집니다. 아까 에스프레소에서는 그 좀 눌려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룽고로 마시니까 에스프레소의 느낌이 더 느껴집니다. 사실 이 첫 느낌 때문에 저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스파이시한 부분을 넘기면 또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벼우면서 저를 터치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매력적이에요. 일단 산미가 있고요. 바디감은 가볍죠. 그리고 단맛은 거의 없습니다. 느껴지는 건 은은한 산미와 스파이시가 가장 큰 흐름으로 흐르고 있는데 살짝 거기에 또 과일향이 더해졌어요. 그게 매력적인 건데 이 매력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이거는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종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마시는 게 좋았느냐? 저는 둘 다 괜찮았는데요. 룽고로 마시는 게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룽고로 마실 때 튀는 것들이 많이 안정화되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룽고로 가볍게 마시는 게 참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되게 강하거나 세거나 자극적인 커피는 아니에요. 가볍게 즐기는 커피가 더 어울려서 저는 룽고로 마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시 구매하겠느냐? 저는 다시 구매할 만한 커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커피의 스파이시, 산미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좋아할 만한 커피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에 평소에 항상 드시는 커피 말고 다른 걸 한번 도전해볼까? 이럴 때 시작할 수 있는 커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점에서 꽤나 괜찮고 만족스럽고요. 아마 많은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대부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부담이 되는 커피는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스타벅스 써니데이 블렌드 룽고 캡슐 커피를 맛을 봤습니다.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다양한 커피 소개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주세요.